안녕하십니까. 네,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기어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예, 던롭에서 제작된 SW95 슬래쉬의 시그니처인 와우 크라이베이비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보시면은, 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거, 실크에 쓴 해골. 예, 슬래쉬 담배를 피고 있죠. 예, 슬래쉬 앞에다가 그, 색상도 예, 슬래쉬와 빨간, 새빨간 예. 제품이고, 특이한 점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여기. 여기 이제, 이게 보통 부스타인데요, 네. 95면은. 이거는 디스토션이 걸립니다. 예, 예. 디스토션이 걸리도록. 볼, 디스토션 볼륨 게인. 네, 그렇게 제작이 돼 있는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역시 슬래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는데, 지극히 미국적인 기타리스트. 네, 지극히 미국적인 기타리스트면서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스타일도 강하고, 강하고. 네, 건젠 로지즈라는 굵직한 밴드에서 예, 수년간 네. 기타를 또 쳐왔었고, 이 엑슬로즈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나머지 멤버들과 함께 벨벳 리볼버라는 밴드를 제작을 해서 네. 다시 만들어서 이제 다시 또 음악 전선으로 뛰어들었는데, 예전만은 못해요. 기타 실력만큼은 예전이랑 뭐 비할 나위 없이 굉장히 좋지만, 네, 슬래시도 역시 세월을 네, 거슬릴 수는 없죠. 거슬릴 수는 없는데, 예, 하지만 전설,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슬래시의 시그니처 페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슬래시의 시그니처 모델이 깁슨에서 일렉 기타가 생산이 되고 있고, 덩컨이 박혀있는 예. 예, 레스폴이 생산이 되고 있고, 슬래시를 완벽하게 이제 또 커버를 하시려면 모자도 모자지만 담배와 잭다니엘을 예, 꼭, 예, 꼭 필요로 합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얘기가 많으셨어요. 이제 슬래시의 이 독사 같은 예. 기타 때문에 쏘고 안에 저 잭다니엘 병에는 콜라가 들어있을 것이다. 아, 그렇죠. 예, 저렇게 술을 마시고서는 저렇게 연주를 할 수 없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독사 같은 인간이다. 예. 집에 가서는 맨날 이제 12시간씩 연습하고 잘 거다. 예. 예,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다 비유하고요. 예. 예, 어쨌든 그런 슬래시의 예, 그런 모든 사운드를 어떻게 보면은 담아낸. 그렇죠. 처음부터 슬래시가 이 와우 페달을 썼던 건 아니죠. 아니죠. 예.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런 기술력이 없었던 분들은 그렇죠. 예, 다른 또 다른 와우를 사용을 했었었는데 예. 던롭에서 슬래시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견을 나누면서 이렇게 지금 한번 만들어서 봐. 예, 예. 시그니처 모델을 아예 생산했습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예. 와우도 되고 디스토션도 되고 하니까. 예. 아답터를 끼는 게 좋은데 예. 18V입니다. 예. 18V였는데 참 아쉽습니다. 예. 그래갖고 야 이거 아답터가 없으니까 오늘 촬영을 못한다 그래갖고 보통 이걸 뜯어서 예. 우리가 배터리를 넣지 않습니까? 예. 뜯어보니까 배터리 넣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스펙을 읽어보니까 분명히 두 개 되는데 예. 예. 배터리가 보니까 여기 보시면 발판에 이렇게 고무를 벗겨내시면 예.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도록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넌센스예요. 아, 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똑딱이로 된 것도 아니고 네, 네. 뭐 그냥 고무를 벌려갖고 네. 네. 게다가 이거를 자주 벌리면 늘어나고 잘 안 껴질 것 같아요. 이건 좀 위험해. 이 페달 밑쪽에 이제 배터리 네. 박스가 있고요.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9V가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거다. 제가 일반적으로 크라이베이비는 9V잖아요. 네. 배터리가 하나가 쓰이는데 그걸 하나 쓰시고 디스토션을 하나 써라. 네, 그런 데서 네. 네. 거기서 18V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장착할 때가 여밖에 없어 네, 생각해보면 뭐 사운드가 좋은데 뭐 네.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요 점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렬한 와인 레드 예, 이쁘네요. 제작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 이 개인 노브고요. 요거는 볼륨 노브입니다. 요거를 이걸로 컨트롤을 하는 건데 온오프를 발로 이렇게 툭 치는 거죠? 예, 툭 여기를 치면, 발로 이렇게 툭 치는 거예요. 툭 치면 예. 불이 팍 들어옵니다. 예. 불이 딱 레드가 들어오고요. 예. LED가 예. 네, 또 팍금 떠가지고 없어질 거예요. 예. 예. 이렇게 그 이쪽에도 LED가 있습니다. 켜시면 예. 들어오고 예. 끄시면 꺼지고 예. LED가 양쪽에 있군요. 예.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발로 탁탁 치면서 예. 예. 와우를 팍팍 예. 또 와우는 또 이제 세게 밟아줘야죠. 예. 예. 무지끈 밟으셔야 돼요. 부서질 정도로 세게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 외관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예. 예. 와우가 모든 와우가 다 그렇죠. 이전까지는 난 잭 와일드 시그니처가 제일 튼튼한 건데 이것도 꽤나 튼튼하게 네. 만들어져 있고요. 잭 와일드의 시그니처는 또 은색으로 돼가지고 네, 이렇게 막 이제 긁어놓은 듯한 예. 디자인이 있었는데 또 이 슬래시의 느낌을 맞춰서 빨간색으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브라이언 메이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슬래시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타에 네. 뭐 에릭 크래프턴 시그니처가 돼 있고 뭐 제프 백 시그니처가 돼 있고 그거 솔직히 사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사고 싶지 않고 이렇게 좀 자존심 세고 네. 저 무슨 시그니처 예. 쓰냐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 와우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와우 자체가 이거는 그리고
슬래시의 사운드뿐만 아니라 와우입니다. 와우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또 최적화된, 그리고 톤을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냥 지미 핸드릭스 와우나 제크 와일드 와우랑 네. 분명히 다른 점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장점만을 고르셔서 네. 제일 적합한 걸 사시면 되게 네. 아 슬래시 얼굴 그려져서 안 사. 요즘 너무 좁은 생각 아닌가.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식하게 생긴 이제 렌즈가 또 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나? 렌즈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 밑으로 노브에다가 맞춰서 끼워서 돌리시면은 유격감을 와우의 유격을 예. 올라갔다 떨어지는 폭차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어도 할 수는 있는데 예. 편의상 잘 적용해줬네요. 예. 이렇게 가지고 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 또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운드를 예.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G12-95보다 원래 폭차도 큽니다. 예. 예, 슬래시가 이제 격하게 마초적인 사운드를 연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큰데 거기다 또 조절할 수 있게 예. 들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제 미국에 예. 지미 핸드릭스와 슬래시가 있다면 와우에 한국에는 또 김와우와우 경호님 계시죠. 예, 이 또 강력한 거의 와우를 이제 뭐 깨 부시다시피 밟으시면서 연주를 하시는데 예, 이제 또 그 강력한 연주를 들어보시면서 저희는 오늘 프리버드 트레이스별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올려놓고 밟을 순 없으니까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예, 밟아서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주 들려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다른 기회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